예, 오늘은 표 육묘장 왔습니다. 바로 전주 육묘장입니다. 여기 그 대표 되시는 박정철, 예, 우리 육묘장의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정철입니다. 예, 육묘장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하시죠. 연간 뭐 저 못판 생산은 어느 정도 하시는지. 아, 예. 예, 지금 장수로는 약 한 20만 장, 20만 평수로는 한 250만 평 정도 그 심을 수 있는 모짜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종자 가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출하 과정까지 보통 며칠 정도 관리를 하시게 돼요? 저희가 종자 온탕 소독부터 해가지고 출하까지 약 15일 정도 걸려요. 상당히 지금 짧게 관리하시는데. 네, 그 이상을 관리하면은 뭐가 노화되고 또 내지는 뭐 다른 병이 유발하니까 좀 어린 못에 좀 출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특이한 상황이 다른 육묘장보다도 상자당 임모량 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많이 하시는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좀 소식 재배하는 사람들이 늘고 그 다음에 어린 모를 하다 보니까 매트 형성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300에서 330g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지상에서 정확하게 11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상을 해가지고 약 10일이면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완전히 여기는 육묘장이 아니고 육묘 공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종자 온탕 소독서부터 출하 가전까지 우리 사장님하고 협조를 받아서 오늘 자세하게 육묘 전 과정을 생생하게 오늘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자가 왔으면 이제 여기서 염수 소금물 가리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탈망 작업을 하거든요. 탈망점 이제 까레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빈종자 같은 거 또 이제 날리는 이제 그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요렇게 해 놓고 이제 그다음이 이제 온탕 소독기로 다 들어가 갖고 60도에서 10분간 이제 온탕 소독을 하죠. 용량은 약 3톤 정도 되고요. 저 망 하나는 약 한 200kg 정도 됩니다. 네. 온탕 소독은 농사 시작서부터 뭐 소금 가리기도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 그 세균성 교활마름병, 그 다음에 도열병, 그 다음에 입선충,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키다리병. 키다리병 같은 경우는 97% 이상의 방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온도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61도, 설정온도 63도. 60도가 조금 넘어가면 한 9분 정도. 그 다음에 60도에서 조금 떨어지면 약 10분에서 11분 정도. 10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온탕 소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온도가 제대로 고르게 전달이 되겠군요. 온도도 분무기가. 전달되고 쪽쟁이도 걸려내면서. 예, 저렇게 많이 나와요. 쪽쟁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작년에 이렇게 농사가 안 됐었다는 얘기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지금 뜨는 것들. 자, 이제 온탕 소독이 끝나고 이제 찬물로 식히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사일로에 집어넣고요. 소분하는 작업입니다. 약 15kg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망에다 이렇게 작업하게 됩니다. 네, 네, 다음 단계는 접시 발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재 소독하고 접시 발화는 동시에 처리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약 2,000대 물에다가 25대 1을 투여를 하겠습니다. 발화가 수면 탁박이고 발화가 쉽게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튼튼하게 지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자가 아주 가득 들어가죠. 한 상자당 300g에서 330g 정도 종자를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엔 다시 상포를 복포를 해줍니다. 복포. 복포를 해주고요. 4판씩 가득 넣습니다. 4판씩 가득 넣고. 쌓아줍니다. 다음은 이제 상자 쌓기, 우리가 흔히들 이제 탑 쌓기라고 얘기하죠. 상자 쌓기, 이렇게 놓고 구직포로다가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비닐 덮고 구직포로다 덮어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며칠 하시죠? 2박 3일 내지 3박 4일. 2박 3일에서 온도가 얕으면 우리가 3박 4일, 온도가 좋으면 2박 3일 정도 이렇게 탑 쌓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치상입니다. 치상. 보십시오. 아주 지금 튼튼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치상. 네. 치상에서 12일이면, 네. 12일이면 정확하게 우리가 농민들 요구에서 11묘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육묘장의 바로 특성입니다. 한 모판 한 개당 300g에서 330g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육묘일수가 길고 종자의 경험이 심하면 이때부터 병이 생긴다는 얘기죠. 네. 잔록병, 꿈모, 입고병, 그런 병들, 곰팡이 병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변은 우리가 네, 보통 이제 300g 정도 했을 적에 8일에서 11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약 250g 정도 한다면 보통 12일에서 15일묘. 그래서 임모량에 따라서 목판 6묘 1수, 목판 관리하는 형태도 우리가 틀려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20일 넘어가서 탈이 나시는 분들은 임모량하고 6묘 1수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도 진단들, 자가 진단들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별을 튼튼하게 이제 녹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온도 설정은 27도 정도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당히 네,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네, 이렇게 매트 형성도 아주 네, 훌륭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보시면 우리 농가들이 봐야 될 게 이제 바로 엽령, 이파리가 과연 몇 장 나왔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기 초엽입니다. 초엽은 이미 이제 사그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엽, 2엽, 지금 2엽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변은 분열은 몇 엽서부터 하죠? 기계 이형면은 4엽서부터 합니다. 4엽서부터. 그래서 1엽, 2엽, 3엽, 4엽이 나오면 여기서 새끼를 하나 더 찍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가 날짜가 며칠이요? 20일 내야 되면 변은 이때부터 이제 분열을 하게 됩니다. 분열을 하게 되면 즉 새끼를 하나 찍게끔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4엽 정도 나온다면 모판 내에서 종자 간의 경합은 무조건 되고 심어질 수밖에 없고 종자 간의 경합에 의해서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통기, 그 다음에 양수분 갖고 경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20일 넘은 모는 무조건 되고 입이 4엽 이상 나온 모는 무조건 되고 종자 간의 경합에 의해서 예, 우리가 이제 병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엽이 나오는 20일 내외에서의 육묘를 관리하는 게 상당히 이 변홍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도 녹화가 충분하지 않다라면 움푹 쥐고 좀 차이가 있다라면 25데이 갖고서 우리가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상 하우서 약 한 2,000배 정도 한번 좀 뿌려줄 수가 있고요. 날씨가 안 좋다든가 뭐가 좀 녹화 속도가 좀 더디다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는 1회 정도나 2회 정도 육묘상에서도 이렇게 25데이를 살펴를 하시면 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예, 제품 이름이 25대입니다. 25대, 25대. 왜 25대라고 쳤느냐면 요 제재를 잘만 사용하시게 된다면 25일이면 요 분열은 다 끝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25대를 예, 우리가 요 이름을 명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11묘가 돼서요. 이제 오늘 저 벼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키는 약 한 5cm 정도 되고요. 자, 매트 형성. 네, 아주 지금 잘 돼 있습니다. 매트 형성 아주 잘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와 있는 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파리가 나와 있는 게, 자, 그러면 1엽하고 2엽 정도. 예, 어떤 건 지금 이제 3엽이 지금 예, 비치고 있고요. 예, 11묘인데 아주 지금 상당히 지금 튼튼하게 지금 잘 돼 있습니다. 모판을 우리가 이게 300g 정도 했을 적에 15일 전에는 반드시 꼭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종장 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장 안에 경합 때문에 이제 모판이 이때부터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무량에 따라서 6묘 일수도 우리가 조절을 반드시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 이양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제 이송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출하를 합니다. 예, 여기서 출하 직전에 2호대를 사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를 더 설명드린다 그러면, 이양하기 바로 직전에 이틀이나 3일, 5일이나 6일 전에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매트가 너무 쪄들어져서 있죠. 분리침이 끄집어내릴 때 예,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틀이나 3일 전에 2호대를 갖고 하시면 우리가 이 신근을 재생시켜서 이양 후 뿌리 활착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 육묘장에 와서 우리가 유튜브 TV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잘들 활용하셔서 벼 농사, 1년 농사 중에 육묘가 절반입니다. 그래서 절반 농사 시작서부터 우리가 행복한 농사, 또 즐거운 농사, 그 다음에 돈 버는 농사를 예,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촬영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풀TV의 유승권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